여름이 되면 매미가 껍질을 까고 나오는데 그 고치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빈 껍질이. 그게 왜 그렇게 재밌었는지 채집을 많이 해놔서 그게 오랫동안 내 테이블에 굴러다녔었는데 이번에 나온 코쿤 탑 시리즈는 거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매미가 껍질을 꺼내듯이 금이간 항아리 같은 것들, 버려야 되는 항아리가 아까워서 지승을 위에다 씌워서 짠 거예요. 종이지에 노승 해가지고 종이를 노루 꽈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지승공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에 이용하고 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었어요. 지승이라는 걸. 종이가 굉장히 그 약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잘 찢어지고 끊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한질은 한 겹이 아니고 꼭두 겹으로 겹으로 짜게 돼 있어요. 지천년 겨누백이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종이가 1000년을 가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 그래요. 종이가 우리가 약한 재료라지만 어떤 조형물을 이루었을 때는 500년, 1000년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형태를 보면 세계 각국에 자기 자체 형태가 있어요. 그냥 어느 집이건 마당에 제일 햇빛 잘 드는데 장독대가 있어서 그 항아리가 이제 점점 깨지고 금가고 그러면 깨져서 버리기 전에 내가 그걸 짜서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거기서 이제 코쿤이 마찬가지죠. 그 껍데기가 이제 살아남은 거야.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계속되는 거죠. 지승은 천년을 보장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긴 생명을 내가 주는 거죠.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역사와 문화와 컬처를 지켜야 돼. 그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 아니면 이거 하는 사람 없다. 그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